자, 먼저 훈련소 사모님들의 기이한 찬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내게 영혼의 제가 도요하시면 일체 무여줄 나홍선임이십니다. 그래서 나홍선임 고향이 영덕에서 멀리서 왔죠. 예. 네, 오늘 동참하신 불자님들 모두 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 경자는 음력으로 5월 초일에 금호산 법승사 청정도량에서 교인시 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안녕히 계십시오. 네. 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 원장님 대봉 큰스님을 모시고 원근 각지에서 왕림하신 대덕 큰스님들과 이렇게 이 자리를 빛내주게 하셔서 정말로 무한한 감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매우 어려운데도 마음이
너무 무겁고 생각이 또 너무너무나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할 이 시기에 코로나가 앞서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를 이루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 어렵고 힘든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순간에 여러분 오늘 부처님 이 자리에 오신 그 모든 각자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으면서 거듭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객이 10만 성불이라 믿음이 가득 차면 부처를 이룬다고 했는데 오늘 주지 스님에 대한 어떤 열렬한 믿음이 가득 차 있어서 이 도량이 나날이 발전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도분들 주지 스님 정진하고 또 지혜를 밝히고 깨달음을 밝히고 또 자비를 향한 구법의 행을 본받아서 모두 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호산 법성사 개원법회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은 스님들 오셨는데 그 중에 우리 스님 한 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굴의 회장님이신 법우회장 스님 모셔서 한 말씀 드릴게요. 한 박수를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또 갑작스럽게 우리 또 초보님께서 또 이렇게 또 불러 세워서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무슨 우리 또 오늘 법성사 오늘 또 이렇게 또 조망 및 개원을 우리 본 주지이신 우리 대연 스님 축하드립니다. 예, 참 오늘은 기쁜 날이죠. 네. 거룩한 날이기도 합니다. 예, 한 도량이 만들어지면 한 부처님이 출연하는 것 같은 큰 인연과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부처님 오신 그 날에 함께 하신 큰 공덕의 인연을 쌓을 수 있다. 예, 오늘 이게 오다 보니까 우리 이 도량 이름이 법성사더라고. 그러니까 복복자, 성품성자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절사자 써서 법성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이름들 갖고 있죠? 네. 예,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나름대로 삶에 어떻게 좀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 그 의미가 많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도량의 법성사도 그와 같이 부처님의 법이 항상 상주하는 법이 또 창원되어 있는 그런 아마 도령의 아마 그런 역할을 또 청정의 그런 역할을 아마 그 바람이 법성사의 이름이 주어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장엄이 있습니다. 보통 오늘 부처님 모시고 여러 가지 뭐 신장님들 등등 여러 가지 장엄이 되어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외적인 장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기금석을 달고 다 외적인 장엄이거든요. 그죠? 왜 하느냐? 내적인 장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도량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본래에 갖고 있는 본질의 바탕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장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는 이유는 내 삶에 내 모습을 좀 발현한 나타내기 위해서 행해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런 도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본질에 가까운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불자님이 된다면 아마 이 도량의 외적인 장엄을 또 뛰어넘어서 아마 여러분의 스스로 개인의 훌륭한 모든 이들에게 박수와 칭찬과 또 어떤 모험적인 그런 아마 개개인의 삶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한층 불심이 좀 더 깊어지고 또 불심이 좀 더 넓어지고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네, 한 마디 더 할게요. 네, 소승이 가끔 저 우리 행자 교육대 가서 가끔 행자들한테 행자 알지요? 네. 예비 중도에 네. 그 행자 교육 가서 잠시 내가 한 마디 할 기회가 있습니다. 네, 소승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마디. 중이기 전에 인간 나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자이기 전에 인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거든요. 결점이 없는 무결점의 인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인들도 그죠? 불자이기 전에 인간의 도리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되지. 그죠? 불자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적이 아닌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마음 선생을 쓰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백날 돌아버리라. 부처님 옆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자 이전의 인간이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우리 불자가 된다면 그 누구에게나 좋고 박수 받고 칭찬받는 그나마 우리 불자가 되기를 예. 대커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축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또 깊은 인연이 한층 더 넓어지고 또 우리 대연스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층 더 이 도량이 구미에서 좀 더 하나가니 여러 궁마다 다 이렇게 어떤 또 전복도량이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 부처님의 불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스님, 법우스님께서 자성의 부처를 밝히자 말씀하셨고 법성에 대해서 우중 실상의 도리, 그 도리 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정진, 다 같이 정진하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분 더 모시도록 돌아가 있습니다. 대연스님 모셔서 오늘 우리 저 계산의 무량약수사 대안선님 모셔서 축사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안녕히 계십시오. 이 구미의 법성사 이 청정도량의 일요 금호산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연스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또 우리 불자님들이 이 자리에 이루기까지 신경을 많이 썼으리라 믿습니다. 이 코로나 관계로 협업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축소해서 오늘 간단하게 하지만 이해하시고 이 도량이 앞으로 날로 발전해서 번창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각 가정에 성불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성 보덕사 우리 해공선님 모셔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안녕해 주십시오. 해공선님 반갑습니다. 부처님들. 저는 의성의 예전 스님입니다. 오늘 주지스님하고는 인연이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며칠 전에 인연에서 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제 밤에 여기서 일박을 했습니다. 부처님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여기 오게 된 소승도 너무 깊은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저도 여기 이제 금호산 쪽에 우리 그 본사에 인연이 있어서 한 번씩 구미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여기 이 절에 양자에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부사님 얼굴이 깊은 환심으로 많이 차 있고 얼굴이 빛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우리 주지스님께서 더 많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안 오고 기도 안 하시면은 우리 주지스님은 가만히 앉아서 묵념만 하고 계실 거라 여러분들 시간을 있을 때마다 이 도량이 오셔가지고 스님들 기도 많이 시키세요.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선불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금 축사인 해공선님께서는
지금 한국국의 대강대기신 무비스님의 무비스님이 사행되고 또 다른들이 열심히 정진하시는 스님이십니다. 축사할 분이 더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법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문은 한국불교 조계종 대봉 종문장 스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모두 목성에 맞춰서 아까 시작합니다. 차경심신의 애동심과
부처님의 불지경이라니 하여 부처 불자 알질장 불교지자이며 우리의 공경하고 있으며 물과 불 만물 그까에 이 세상의 모든 공전을 생활하고 있는 있으면서 일시적인 공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인이 불교의 제형상 각조성 중상 개인성 불교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상이나 타도냐 어떤 공덕을 쌓는 이는 이로 바로 부처님의 의상을 이룩한다는 이미 불도를 이룩합니다 하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업장으로서 여기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부처님의 어떤 상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탑이라든지 또 각 도량에 많은 공덕을 쌓고 지어서 모든 중생에게 이하의 공덕을 많이 쌓으며 부처님 기도도 많이 해드립니다. 일심으로서 불사의 보시 공덕을 쌓아가며 수없는 부처님을 뵙게 되면 대탈게 하여 두루지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도탈제 중생 입을 부이지며 부이불성이라 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법문도 잘 듣고 수행에 깨르지 않으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강대국은 들어서 대자대비하신 강노세에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과 정진 육바람을 행하여 이 세상의 중생들 하여금 즉변을 가르친 불교는 내가 나를 발을 모아야 바로 한다는 다음에야 나를 제도하면서 자아를 증득하고 깨달은 것이 불변자, 분성자, 건성이라고 합니다. 건성은 자기의 본래 모습을 나를 보는 것이며 우리의 본래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잊고 살아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웠다 하면 더욱 겸손해. 그랬는데 내가 저기 법문을 들으면 그 법문을 들으면서 나는 안다, 뭐 한다, 내가 그거 안다 해서 거만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일 때 그래서 법문을 들었다고 알면 안다고 병만신과 운명에 대해 내 자성을 찾아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잃어버린 나를 찾아 참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법문을 듣는다면은 애초사의 얘기를 들으라 보이지 마시고 사람의 얘기가 있는지는 참다운 운명에 침묵의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으로 공부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강량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에 삼세시 불가득 우리 신도분들은 어디에 점을 찍을 것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금오산 법성사 이청정들이 함께 온 법회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분이 큰 공로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성민 법사님, 다르마 바나카, 법명으로는 우리 해수원장 스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셔서, 노고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수원장님. 부처님. 네. 오늘 복 많이 받으셨어요? 네.
즐거우세요? 네. 자 이제 모든 순서는 거의 마지막 마무리지. 좌우승을 하고 있지. 예예예. 예, 예.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오늘 저기 이제 저희가 원래는 좀 더 순서가 있는데 또 코로나도 있고 또 우리 부장님들 또 이렇게 좀 생략을 하고 순서를 좀 생략을 하고 잠시 후에 오늘 정한식병 이유법회를 오늘 바로 마칠 겁니다. 아셨죠? 네. 박수 배송을 이따가 좀 더 떡을 이렇게 제로 올린 떡을 복이 있는 떡을 이렇게 우리 불장님들한테 맛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복 받으시라고 아셨어요? 네. 네 그래서 복 받으시고 또 나가실 때 또 저희 스님께서 주지스님께서 우리 불장님들한테 떡하고 좀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주셨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공지사항. 예. 잠시. 예. 예. 그래서 오늘 끝으로 이렇게 자리를 챙겨주신 우리 조계종 우리 협회 우리 그 총무원장 우리 백옥큰 스님을 비롯해서 여러 스님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스님 말씀 마지막으로 순서 갖고 우리 불자님들 오늘 정한식경 이윤목회는 이곳으로 마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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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갈대 스님도 떡 줍니까? 예. 우리 인사를 우리 법사님께서 다 해주셔서 다 모두 복 받으시고 오늘 이 도량에 있는 데였으니까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을 이제 마쳐야 되니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옹선을 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1964년 경자년 음력으로 5월 초일에 금오산 법승사 이청정 도량에 개원식 법회를 모두 해야 하고 우리 저 법조선임과 발언선임 또 지식 연구를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공지사항은 우리 법사님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김사과 시합대 읽어드리고 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조동지수하고 천병학자비 인생연결자 하필루천으로 우리의 새들이 한 가지에 잠을 자지만 날이 새면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옮겨가는구나. 인생이 이러할 진데 어찌하여 옥기새 눈물 적시라. 그래서 이 도량에 가지를 얻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정진하시고 불자로서 신의 행정 잘 하시고 구경에는 성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